영치 연마시상기 궁도 부목협맹지 강일체지 각각 등용가 행여
인장방에게 서천망서부 김영진 시작가 등유 성당근주 청풍숙조 대길명명 Oh.
금일소천가 소천망 조상 선대 김용긴세 선망 부모 일체지 각각 등영가 소천망 조부 김체지 각각 등영가 상부 정삼읍자 무월호징심 결말물자 막바호정수시그러 욕실특피향탕힐터거질로 행망극지청자하유무격지대 대중수원아금의 자향탕수 관여권 금유자 신신세 정영청정 정일친고 상냥냥 목욕을 하는 진원입니다. 기지를 하는 진원입니다. 옴바라 사바 옴바라 사바 옴바라 사바 입을 헹구는 진원입니다. 수구 진원 씻는 진원입니다. 온사만다 바리숫제허 온사만다 바리숫제허 온사만다 바리숫제허 부처님의 유법으로 법의 옷을 준비하는 대목입니다. 제굴자 관요기주 신신구정 금이열의 무상비밀지연 가지명의원차이지 위다이다이 위무진진예령진실력 부장부단불착불관 성견소복지 변성해탈지고 고불열의 유하이제다라니 근당은냐 흠옷을 불사르고 법의 옷을 갈아입는 진원입니다. 나무 사만다 못다나 온바자나 비오지제사바 나무 사만다 못다나 온바자나 비오지제사바 나무 사만다 못다나 온바자나 비오지제 사가
기복 체육이자 기고한 심장의 증답 성장복신 교대 옷을 드리는 진원입니다. 옴 파리바라사 바바리니오 옴 파리마라 바바리니오 옴 파리마라 바바리니오 법의 옷을 입히는 진원입니다. 옴 몸서를 단정하게 하는 진언입니다. 옴 사만다 사다라 바담메 온다 옴 사만다 사다라 바담메 온다 옴 사만다 사다라 바담메 온다 참성 제불자 기주복시 가예 단장의 삼보니 자존층 일승치묘법 정리향요 당부정당 앞장 전신 서보 전지 안에 있는 옷을 다 바깥으로 사만 땅
김용균 씨
수자령 김에게 일체지 가깝더라. 흥여흥나이차인년 공덕으로 영리상계지군의 주광근왕세대 성품상생. 장도사의
제자 경기도 하남식
뒷동네 신영감, 뒷동네 신영감 이래대요. 속이었고요, 며느리가. 그러니까 그래? 뭐 앉아가지고 남의 아무 타부를 알아보고 뒷동네 신영감, 뒷동네 신영감, 뒷동네 신영감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는 그걸 보고 웃었다고 하고 아들은 맨날 며칠을 그걸 하니까 진짜 뒷동네 가면 신영감이라고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신내를 매일 입만 시간만 있으면 뒷동네 신영감, 뒷동네 신영감 하고 자꾸 외우니까 그게 소원이니까 우리 어머니하고 만나세요. 그래서 아, 알았다고. 그래서 그 영감이 와서 그 뒷동네 신영감 찾으니까 만났더니 아형 그 양반 뭘 모르고 약간 친해끼가 있으니까 그래서 남자친구를 이렇게 소개를 해줬거든요. 그래도 어느 날 있다가 죽었어. 돌아가셔가지고 갔는데 남양의 타부를 외운다는 게 뒷동네 신영감, 뒷동네 신영감 한 사람은 그 할머니는 극락을 갔어요. 또 뒷동네 신영감을 소개해준 아들도 극락을 갔어요. 근데 며느리는 속였잖아요. 아미타부를 뒷동네 그 며느리는 지옥을 갔답니다. 그러면 거짓말로 한 연불인데 아미타불이 아니고 뒷동네 신영감, 뒷동네 신영감 왜 극락을 갔느냐. 우리가 얘기는 말이 어려운 게 아니라 그 양반은 극락을 가기 위해서 스님이 틀림없이 며느리를 가르쳐준 뒷동네 신영감이라고 스님이 극락감은 그걸 가르쳤다고 인식을 한 거지. 아미타불이는 그걸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속으로는 그 스님이 가르쳐준 극락을 가는 연불인 줄 알고 이야기를 했어요. 바로 이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 스님들이나 일반 보살들이 앉아서 그냥 연불 입만 주서 아 누구 스님이 연불 잘한다 누구는 무엇을 잘한다 아니 마음이 중요하다 이 말이지. 마음이 관세음이라 하나 관세암이라 하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고. 어느 날 고 행자들이 있었는데 둘이 가서 관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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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살 관세음 보살 하는데 하나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고 하나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둘이 토악대로 싸운 거야. 관세음이 맞다 관세암이 맞다. 그러면 내일 아침에 우리 큰 스님이 길지 스님이 일어나면 누구 말이 맞나를 물어보자 그런 얘기를 하고 이제 잤어. 잠이 한눈이 가만히 생각하니 내일 아침에 그래서 스님한테 국수를 하나 삶아가지고 밤에 늦게 옆에 친구가 자는 것 같으니까 가서 스님 왜 그러는가 스님 둘이 저녁에 그 책보 경을 입고 계시니까 그 속에 거전하실 테니까 국수 들고 하세요. 그러니까 알았다. 그 국수를 드리면서 스님 관세음이 맞습니까? 관세암이 맞습니까? 관세음이 맞죠. 그렇다. 그러니까 이러면 그냥 와서 잤어요. 이제 내가 치는 주님이 내 말이 맞다고 얘기하고 한 놈은 가만히 놓다 보니까 안 되겠거든. 그래서 살짝 일어나서 가서 호박을 가지고 꼼짝 죽을 수 없어. 죽을 수 없어 스님을 또 찾아가서 주면서 스님 관세암이 맞죠. 하니까 그거 맞다. 그러니까 똑같이 얘기하고 둘이 편하게 가서 아침 공양을 들고 스님 관세음이 맞습니까? 관세암이 맞습니까? 둘이 와서 그랬니까 스님이 하는 얘기가 부처님 국수경에 보면은 관세음이라고 되어 있고 호박 본보경에 보면은 관세암이라고 되어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관세음이라 하든 관세암이라 하든 내가 그 부처님을 동경하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 관상염부라고 해야. 홍대지에 상체 정강광도 법대제 중생 이번제 불막대여 세상행 보살도 구경원성 살바냐 나무 마바냐 영원 담자 무거무거 묘체 원명 하생하사 견실수가세조 마관영관지시제 달마대사 소림연법지가부 소이른하처 박시상구 청명도중수유청해 제불자환이득 탐정원명 처일구만 명령가 성불석수장법까지 기무속에 힘년문에 소요이치자유 안자지게 대주수안구와금교스러여 Oh.
Oh,
손자의 김비름구 이 소천망서부 김명진시진평행영화행여모예 천정수구 소천망 김명진시수자저 김매진체질